만두들 혹시 좋아하세요? 예, 여기 정읍입니다. 정읍에도 만두 매니아들로부터 손꼽히는 그런 만두집 있습니다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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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하나, 둘, 셋, 넷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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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, 만두, 쏘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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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, 쏘, 쏘. 주문할까요? 뭐 만두 뭐가 요즘 군만두 하나 하고요. 우선 찐만두 하나. 그다음에 뭘 먹지? 국수를 하나 먹. 뭘 하나 먹어야지. 만두만 먹으면 안 돼요. 뭐가?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비빔국수. 비빔국수 잘 나가요? 네. 그러면 찐만두 하나, 군만두 하나, 비빔국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게 기본이에요? 아, 정확하게 잡았죠. 기본. 여기 일찍 닫죠? 네, 약이. 그렇죠. 약이 있으니까 만두가 없지. 보통 몇 시쯤 닫으시죠? 7시, 8시, 그쵸? 아, 진짜로 제가 여기 여러 번 시도해도 못 먹은 집 중에 하나예요. 네다섯 번 실패해서 결국은 그때 낮에 다른 데 촬영하러 왔다가 그때 낮에 결국 먹었지. 한풀이 했지. 여기 오시려면 꼭 전화해보고 오세요, 진짜로. 저도 한 맺힌 집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딱 보이시죠? 참, 내가 이 만두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, 그동안. 근데 결국은 시켜다 먹었었으니.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? 한 입에 못 먹겠, 한 입에 먹어야겠다. 두 판 시켜야겠는데? 와, 맛있다. 좀 과하게 표현하면 입에 만두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피가 되게 얇다. 이거 뭐라고 하나, 사람이 직접 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죠. 이거 보세요, 되게 얇아요. 하지만 직접 밀으신 거지, 맞죠? 왜냐면 시중에 이렇게 얇은 피 파는 데가 없으니까. 근데 보통 이렇게 만두피가 얇으면 입안에서 만두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완자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두 속은 안에서 입에서 팍 퍼져요. 굉장히 좋은 향이 나요. 일반적인 만두 드시는 분들 잘 못 느껴요. 이거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많이 찍으면 못 느끼는데 맛있는 간장 쓰신 거예요. 일반 간장 아니신 것 같은데? 그럼 자세히 맞추려면 한 판 더 먹어볼까요? 대망의 군만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훨씬 고소해. 같은 속인데 참 매력이 다르네, 그렇죠? 단지 뛰었을 뿐이에요, 보니까. 근데 정말 식감이 재밌어요. 양쪽이 정말 바삭바삭해요. 근데 가운데는 촉촉해요.
그렇죠. 근데 재밌는 거 가운데는 안 바삭하죠. 대신 맛있죠. 그러니까 많이 먹겠죠? 일반적인 만두는 사실 만두 속의 맛으로도 많이 먹지만 요즘에 만두는 만두 속도 맛있어요. 하지만 만두 이 피, 만두 피에 그 굉장히 얇으면서도 쫀득한 맛으로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딴 데서 드셔보셨던 만두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오, 이거 비빔국수 양 많네.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네? 아니, 야채. 아, 야채가 많네. 오, 비빔국수 맛있겠다. 정말 전형적인 고추장 맛의 비빔국수입니다. 오, 특이한데 이거? 네, 절대 새콤달콤하지 않고 단맛도 별로 없고 그 넣은 것도 없어요. 왜 넣은 게 없어요? 아니 사실 아니 오이, 상추, 부추 오이, 상추, 부추 다 하잖아요. 딴 데는 계란도 넣으시고 그러잖아요. 아, 그 계란보다 그 정도는 그런데도 맛있어요. 별로 넣은 게 같지 않는데도 맛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.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맛있는데 이거. 군만두에 잘 어울리시는 게 맛있어요. 군만두 다 먹었잖아요. 이거 군만두 한번 맛있어요? 엄청만 하나 더 시키세요. 엄청만 하나 더 시키세요. 영업의 노하우. 너 정말 다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구나. 와, 만두랑 비빔국수 잘 맞네. 이렇게 먹으면 또 매력있네. 비빔국수는 외국분들은 드시지 마세요. 맵습니다. 하지만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, 정말 이렇게 뭔가 투박한 맛, 투박하지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투박하면서 뭔가 절제된 맛. 정말 별거 넣은 건 없는, 별거 넣은 거 없다는 게 고안해지는. 아, 별거 넣은 건 없습니다. 오이하고 상추하고 부추 넣었는데 그런데도 맛있어요. 아마 도심에서 비빔국수 시켜 드시면 이런 비빔국수 맛을 못 보실 거예요.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아, 독특한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 비빔국수는. 네,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, 군만두를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군만두랑 비빔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네, 조심하십시오. 여기 사장님, 사모님들이 만두를 다 먹은 다음에 비빔국수를 내주고 비빔국수를 내주시면서 아, 그 군만두랑 먹어야 맛있는데 라고 약간의 이상한 영업 전략을 쓰고 계십니다. 완벽합니다. 누구 좀 날 중단시켜야지. 안 그러면 나 배 찢어지겠어. 진짜로. 만두피에 그 굉장히 얇으면서도 쫀득한 맛으로 드셔보시면 딴 데서 드셔보셨던 만두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얇은 만두피를 튀겨낸 군만두는 정말 만두 속이 붙어있지 않은 다른 부분은 정말 과자처럼 바삭해져요. 근데 바삭함과 촉촉함이 같이 공존하는 군만두. 오. 입에 만두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습니다. 훨씬 부드러워. 참 매력이 다르네요. 그렇죠?